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부천의 개농장, 그 불법 개농장의 시설을 고발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 50여 마리를 구출했고, 그리고 거기에 늘 그 있었던 도살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8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는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적용이 되면서 이미 현행법으로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위법이었다라는 최초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미 현행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냄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 해석이 적용되리라 보고요. 또 관련해서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하신 일명 개고양이 그 도살 금지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불법적인 동물의 도살을 막는 그런 법이거든요. 여기에 개고양이도 이미 불법이었기 때문에 개고양이 도살도 막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살을 막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케어가 얻어낸 첫 번째 판결과 더해서 이제 전국적인 동시다발 고발들을 이어나갈 거고요. 개개인들이 자기 지역의 불법 농장과 도살장들을 고발해 나가는 그런 와치독 프로젝트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법률적인 조력을 다할 거고요.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던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뭐 이미 예상했었던 거고요. 다만 현행법상 위법이라면 이제 그들도 빨리 전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사라져야 할 그런 관습? 시대가 변하면 국민의 인식도 변화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천만 반려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특히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개식용을 허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혼란과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